결국에는 근데 제대 후에 결혼을 하신 게 다 양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심 때문이라고. 문제는 군복무가 딱 끝났잖아요. 군복무가 끝났으면 나는 이제 고향으로 오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그쵸? 충진으로. 네. 근데 부대에서 당시 8.15훈련소 군단 부대에서 저를 놔주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출신 경력도 좋지만 나는 군사복무 전 기간에 단 한 건의 이제 서류에 부정 비리 저질렀거나 뭐 사고 쳤거나 이런 게 기록이 다 남잖아요. 애초에 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는 지금 나를 놔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를 어디다 보내냐면 사리원에서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곳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청진 가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오빠 이미 죽고 아무도 그렇죠. 없다는 거 알아요. 요즘 제대군인들도 집 잡기 힘든데 청진 가야 뭐 좀 힘들 거다. 근데 난 솔직히 거기에 자신 있거든요. 어쨌든 지인들은 다 그 고향에 청진에 다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청진에 안 가더라도 양아버지가 또 있었잖아요. 양아버지는 이미 그때는 구분단 이제 구분단 정치에서 오른팔 잡았고 오른팔로 네. 있었고 나한테 그렇게 내가 그때 터쳤으면 양아버지는 구분단의 자리를 못 잡았죠. 근데 결국 내가 묵인하면서 나도 양아버지도 서로가 양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내가 그거 받아들이면서 그때서 일단락 되면서 양아버지가 그걸 자리 잡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구분단 정치원한테도 이제 나를 소개하고 그랬어요. 이제 제대됐을 때 이제 양아버지한테 가도 나는 이미 구분단에서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얘네가 내건 조건이 그때 당시 구분단도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군부대라 해도 경제적 타격이 곳곳이 다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리원 쪽은 쌀고장이에요. 이 쌀고장의 쌀은 한경도에 가는 순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사리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한 3년 정도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건 있었는데 사리원식 거주가 원래 제2의 평양처럼 거주 터블리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군단에서 밀어주겠다 했어요. 사리원식 거주하고 이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게 되면 내 단독 생활방하고 그 사리원 쌀로 해서 이제 그게 황해도 햅쌀들이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나 기름 이런 부식물 공급이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쌀도 이제 찹쌀 섞어서 이제 나는 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골라 먹는 정도의 그런 식단이 나는 보장이 되는 상황이었고 뭐 군무만 서고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어요. 무기 타는 거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무기 탄약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진실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이게 그냥 후방창고인다는 거죠. 창고를 위장한 무기탄약고 그 딱 받았는데 아 그래서 아 조금 괜찮구나 받아야겠구나 그래 청진 쪽에도 가서 한참 알아봤어요. 거기 그쪽에 이제 보위대장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친구 아버지가 보위대장 그걸 했던 그게 있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그 터반이 있어서 그 청진왕 보위대도 내가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 되게 살벌하대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쪽 제안이 꽤 괜찮은 제안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청진에 와서 서류를 다 떼었고 내가 사료를 갔죠. 그리고 여기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았는데 잡은 지 한 달 만에 보위부가 여단 보위부장이 나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맡은 이게 어떤 거고 이거를 위해서 너는 보위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리고 보아서 서약 각서 쓰고 손 열지장 누르고 여단 보위부장 직속 정보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주는 압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감시 대상이 정치원이었거든요. 정치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보위부장은 나를 섭외했고 정치원은 이 무기탄약고라는 이 관리자가 그게 민간인 신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민간인을 이만한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정치원은 거기에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나를 장기적으로 이 부대하고 함께 키우겠다는 네. 근데 여기에서 보위부장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 나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고 정치원도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여기에서 애 처음에는 순종하듯이 정말 이걸 했는데 보위부라는 이 구조가 층계처럼 다양을 해요. 한 개 여단만 딱 구조를 봤을 때 여단 보위부장이 다루는 직속 라인 정보원들이 다르고 이 여단 밑에 보위 지도원들이 또 있는데 이 보위 지도원들이 다루는 정보원이 달라요. 이 정보원들의 전체적인 통제는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보위부장이 정보원 누구를 다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위지원이 정보원을 누구 다른지 보위부장은 알겠죠. 이 구조에서 내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 정체를 아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북한의 감시체계인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시켰냐. 이게 자라는 또 환경이 또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이 단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단길꾼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손님 중에 보이부 관련상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나 엄마나 이제 보이부 관련된 이런 사람들하고 접속하지 마라. 그랬더니 엄마가 보이주 돈 주는 건 뭐라도 사탕 하나도 받지 마. 양아버지 집에 딱 입이 안 가니까 양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어느 집이 보이지 돈 걸 얘기해주고 보이주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어떠한 답변도 길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빠져나와라. 당일꾼 집에서 자라시니까 알지? 그렇게 피하고 싶었는데 그 속에 완전히 지금 보이부 정보원으로 그냥 딱 낙인이 된 거죠. 보이부 그럼 감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체계 자체가 달라요. 보이부 정보원이 한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출신 성분이나 이런 신원 경력이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선지장 누르고 각서 쓰고 직속으로 아무도 모르는 직속 정보원으로 영입이 돼요. 그럼 그 정보원으로서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당시 그게 왜 가능했냐면 당일꾼들의 집은 이 식탁이 비즈니스예요. 북한의 살림들이 다 뻔하잖아요. 근데 색다른 메뉴가 올 때는 아 이거는 어느 부대에서 왔고 이거는 어디서 왔겠구나. 아 이거는 누가 가져왔겠구나. 이런 짐작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 누가 왜 정치원의 집에 이런 메뉴를 보냈을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정치원하고 연결된 게 뭐냐? 모든 입당, 인사. 정치 관련된 이게 지금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보이지도는 여기에서 딱 보고 아 정치원이 지금 어느 부대를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무슨 비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그런 비리를 추측을 하기 위해서 보이부장은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치원이 그때 당시 내가 부모 없는 고아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되게 나를 많이 아꼈어요. 그러니까 두 양주가 나를 데려다가 계속 이제 주말마다 밥을 한 번씩 먹였어요. 근데 정치원이 돌아가신 부모님도 당일 뿐이지만 현직 사단 정치원이 이제 내 양아버지라고 정치원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 가족 분위기가 있거든요. 정치일꾼들의 가족 분위기는 그건 정말로 설명이 힘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치원이 가면 항상 사모님하고 나하고 서있어 밥만 먹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 번은 설날에 정치원이 여기에 아주 툭한 반찬을 올려놨어요. 그게 산삼 반찬이었거든요. 인삼하고 산삼이 다르잖아요. 정치원이 야 이거 누가 먹으라고 하지 않대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이랬는데 사모님은 이거 당신도 같이 먹어야 돼 이러면서 둘이서 분할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이 산삼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았어요. 그때 메뉴를 봤을 때 뭘 말하면 정치원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를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 메뉴에 대해서 그냥 메뉴가 뭔지를 알려달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키는 창고가 무기창고면서도 후방창고잖아요. 이 창고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 정도 또 알려주고 요 두 가지 업무였는데 그 메뉴를 알려달라고 할 때 내 메뉴를 속아서 알려줬거든요. 정치원 타격받을까봐. 네. 근데 보이부장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메뉴 섞은 걸. 감시자가 한 명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정치원네 집에 무슨 메뉴가 들어갔겠는데 나는 그 메뉴를 지금 빼요. 다른 쪽에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로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내가 그때 산삼 메뉴를 딱 뺐거든요. 그게 딱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메뉴는 내가 계속 속는다는 거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그 메뉴 왜 섞어? 예를 들어 산삼이 있었나? 기억 안 나는데 야 너 기억력 소문났어? 뭐 기억 안 난다는 소리 지금 여기서는 안 통해 이러더라. 그래서 그게 중요했어요? 중요한 줄 몰랐네 알았을 텐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보이부장을 피했죠. 이때부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가 정치원이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정치원이 알고 봐서 옛날 새끼 배은망덕하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 내가 가운데서 속구부린 거예요. 보이부장하고 내 갈등이 거기에서 나온 거고 그때 내가 가장 소름돋았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당신 직속인데 당신이 나를 안 믿고 나한테 또 누군가를 붙였구나. 그 외에도 정치원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감시당한다 이거 그때 알은 거죠. 그래서 보이부의 모든 감시체제는 이제 손 각서 쓰고 선지장 누르는 이 직속 라인하고 준비가 아직 안 됐지 조금 재능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양성을 시켜서 나중에 각서 쓰고 손시장을 부르는 사람 이게 정말 소속된 직속 정보원들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서 보안원이나 보이스원이 야 너 나한테 정보 좀 줘 이런 사람들은 포섭 정보원
그냥 일반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정부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허섭, 허섭이고 그냥 윈윈하는 상태 이렇게 서로 오가는 그런 정보. 이렇게 정보원의 부류를 이렇게 나눠 분리를 하는 거죠. 그냥 불. 대충 그렇게 말해요. 북한의 그 감시 체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촘촘하네요. 예, 그리고 그러한 감시의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이제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급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러한 정보에서 저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딱 보육사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는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런 거는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행동할 땐 이게하고 별이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정보를 나누면서 둘이 같이 분석을 하면 나는 또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부상하고 단둘이서 되게 많이 일을 했죠. 저 같으면 정말 숨이 막혀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걸 벗어나려고 결국 결혼을 내가 강행한 거죠. 그 농촌의 결혼을. 평안남도 문덕군 농촌의 결혼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약간 아무도 건들지 말라 이러고 그냥 숨어버린 거지. 결혼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그 부대에 있던 사람인데 하전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하고 연애를 했죠. 막 빠지에 지금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게 1년 좀 지나서 한 1년 반 좀 넘어서 2년 다 돼서 지금 이 사건이 딱 터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보육상하고 내가 불편한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보육상이 오면 내가 피해버리고 보고 하라는데 보고도 안 하고 쌩까고 좀 지어놓아서 밥 먹으라면 밥도 안 먹고 둘 다 지금 내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나는 계속 이제 연애지만 한 거죠. 그러니까 보육상이 마지막에 이제 고기 싸들고 이러고 왔는데도 내가 문전에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 우리 철문이거든요. 정치원하고 보육상이 나한테 차단이 돼가지고 철문 안을 못 들어왔어요. 뭐라 뭐라 소리 질러도 내가 문 안 열어주면 끝이니까 보육상이 마지막에 너무 속상하니까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정치원 감시 안 시킬 테니까 안 해도 된다. 그 꼭 후방창고 이것만큼 할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 안 할 건데요? 왜? 이러더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왜 해야 되죠? 당신이 나를 감시하잖아. 당신이 나한테 또 다른 감시를 붙였다는 건 내가 일 안 하면 당신 그 감시 멈출 거잖아. 했더니 하이더라고. 그래서 정치원이 또 따로 부르는 거야. 왜 집에 안 와? 대답 안 했지. 알고 있다. 알 줄 알았습니다. 정치부도 정보원이 따로 있어요. 정치부에서 이미 보유상하고 내 갈등 알았고 저 갈등이 왜 갈등된 거예요? 이거 정치원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 갈등 때문에 알았대요. 그리고 정치부 쪽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유상이 도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보위대 가서 보위대장 만나자고 사정을 하는데 보위대장이 철벽으로 아예 대문도 안 열어서 문전에서 쫓아내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보유상이 아차 그 정치원은 아니까 정치원도 정보원들을 다루기 때문에 보유상이 나한테 그 정도면 이게 분명히 자기하고 연관됐다는 걸 짐작을 했고 내가 그 정도로 튕길 정도면 내가 화가 났다는 상황을 알아본 거죠. 그래 그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달라 하더라고요. 아니요 각서 썼고 지상 묻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랬더니 정치원이 거기서 딱 알았어 이러더라고. 묻지는 마십시오. 묻지는 않대. 저 정치원 농직 배신 때린 적은 없습니다. 등대 칼 꽂은 적은 없고 그걸 속가서 보고 하다가 뭘 알게 됐고 그 문제 때문에 저는 그 일 안 할 겁니다. 그 이거를 이제 다 버리고 도피의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 결혼할 거예요 이랬더니 이게 무슨 폭탄 선언이야 이러고 결혼할 거고 평안남도 문덕으로 갈 겁니다 이랬더니 아니 결혼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보이대에다가 우리 신혼집 꾸려주겠대요. 그리고 집 하나 배송해주겠으니까 여기서 살래요. 그리고 보이대장 일만은 그냥 하래요. 왜냐면 그게 내가 없어지면 이 무기 관리 자체가 안 되거든요. 나는 기본 이것 때문에 여기에 섭외된 사람이지 보이부장 스파이를 하려고 내가 여기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무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적임자를 찾기 적임자가 거진 없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떠난 이후에 한 3년을 내먹었대요. 그 부대가. 그래서 그 결혼 생활 얘기를 다른 데서 잘 안 하셔서 그때 그 남편하고 연애를 하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집이 평안남도 문덕이고 그 사람도 죽을 뻔한 건 내가 살렸거든요. 그러면서 안 돈 나 살려준 생명이 은인인데 내 너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니 이러면서 자기랑 좀 한번 사귀어보자 이래서 그때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따라서 나 그냥 이 사람 내 그 친정집에 그 시집에 먼저 가 있겠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 내가 떠난 그해 9월인가 그때 제대 명령서 받는 해였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나 떠나면 이 사람한테 압력 강하겠대요. 그러기만 해봐라. 건들지 마라. 아예 건들 생각하지 말고 고스란히 만기제대 증명서 꼭 해서 보내라. 정당은 내가 있을 때 시켰거든요. 좀 지원하고 보입사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그 사람 마지막 만기제. 왜냐면 내가 이미 임신돼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제대, 만기제대 안 시킬 수 있어. 그냥 아예 저질러버린 거지. 왜냐면 그 안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놔주니까. 그렇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지. 빠져나와서 결혼해서 내가 평안남도 문덕으로. 그러면은 배 부른 채로 결혼식을 아니 그때는 애기가 어렸을 때고 뱃속에 애기가 한 2, 3개월 때고 그리고 이제 신랑 제대 명령서 받고 바로 이제 경성으로 가서 결혼식 올렸죠. 그렇게 하고 몇 달 만에 애기가? 그리고 바로 한 6개월 있다가 애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성에서 결혼식 할 때 양 아버지가 고래고기 이렇게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그때 처음 고래고기 먹어봤죠. 북한에서 고래고기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믿을 것 같은. 네. 그때 고래고기를 처음 양 엄마하고 둘이 요리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양 엄마 그때 임신이라고 많이 먹으라고 줬는데 그게 워낙 이제 고래고기가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엄청 부대 간부들 엄청 쓸어 들어가서 저거 했고 그때까지는 양아버지 양어머니랑의 사이는 그래도 왕래를 하는 제대명령서 받았을 때도 그냥 내가 사려 떨어지겠다고 하니까 양아버지는 원래 내가 구군단점에 오게 되면 구군단 산하에 일을 하면서 거기 노무사하고 결혼시켜서 조금 고난한 시기에 이제 배급이 떨어지지 않게 살게끔 원래는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사려에서 그런 제안 받았다 하니까 그 제안이 무슨 제안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구군단에서 그 제안만은 보상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제안이 워낙 높아서 그래서 네가 결정해라 이랬는데 이제 결혼을 갑자기 그쪽으로 딱 간다고 하니까 양아버지도 양엄마도 이제 내가 차라리 청진으로 안 들어오고 먼데 있으면 그냥 서로 미워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 없이 거리가 정을 만든다고 맞아요. 원래는 나도 그런 의미에서 청진으로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냥 평안남도 문덕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 이제는 떠나보내는 갑다 이제 본인들은 이제 손을 털려고 결혼 생활은 몇 년 하셨어요? 2001년에 결혼해서 2006년에 내가 탈북해서 한 5년 했죠. 그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겼는데 탈북을 하신 일은 뭐예요? 그게 바로 그 결혼의 문제 때문이었어. 그 결혼을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군에서의 생활, 군 가기서의 이 단간부 집안에서의 생활밖에 난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청자들도 들으면 충격 받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농촌 지원을 거의 많이 못 가봤어요. 북한에서 농촌 지원 안 가본 탈북자 찾는 거는 쉽지 않은데 어릴 때 농촌 지원을 딱 한 번 갔는데 일주일 만에 그 엄마가 싸준 그 간식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숙소에 있는 애들 다 휘둥해서 집으로 왔거든요. 그 친구 엄마들이 얘가 아니면 우리 딸이 그 기차도 못할데 어떻게 갔겠어요? 이래서 우리 엄마가 사과를 엄청 했고 나중에 그 사고친 모음집만 하나 해도 맞아요. 밤을 새우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양 부모님 다 잘 나가고 잘 살고 군대도 뭐 잘 다녀오셨고 했는데 처음으로 농촌에 가본 거지. 예. 그게 이제 열두삼천리 쌀고장을 내가 모르잖아요. 함경도 충진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함경북도가 원래 이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 신랑하고 그 부대일 때문에 출장 평성에 나왔다가 자기 아버지 한갑대 집에 못 갔대요. 일행이 그때 한 3명이 됐거든요. 우리를 인솔하는 장교 1명 그다음 나하고 이 사람 3명인데 출장 목적이 끝났는데 나는 부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자기 문덕에 가세요. 여기 평성에서 멀지 않대. 아버지 한갑대 못 봤대요. 근데 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내가 무슨 여자친구 데려왔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처음 간 집에서 처음으로 밥을 받았는데 그게 그때 당시 10월이었거든요 햇살밥이 나왔어요. 밥을 반찬을 안 먹고 밥 한 그릇 처음 먹는 게 내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쌀이 맛있더라고. 밥 다 먹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밥에다 맛내기를 쳤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쌀이 처음 그렇고 처음 맛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아우 너무 잘 먹었다. 그때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농촌의 그런 조금 편안한 이런 삶을 생각한 거죠. 나는 22살에 입당했고 27살에 금방 입당한 신입 당원도 아니고 나는 이미 21살에 입당해서 입당
땅에서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그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이 땅 7년 차에 그 농촌에 갔는데 그 농촌에서는 한 일반 농장원으로 취급은 안 해요.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면 이 연구실이나 이런 기본적인 좀 편한 쪽으로, 조금 편한 네. 쪽으로 이제 취급을 받아서 난 그냥 그렇게만 있고 사리현 씨의 그 예민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정치 보이부가 섞여진 그런 거랑 그냥 벗어나고 싶다. 좀 딱 그것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대되자마자 내가 배치됐으면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엄청 많은데 나는 제대돼서 사련에 한번 갔다가 다시 그냥 시집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대군관 출신의 당원 출신 이건데 이제 이 땅 당원들 리당 당원 회의가 있거든요. 회의할 때 다 남자예요. 혼자 여자. 네. 네, 여자 나이 드신 분들이 저자리 조금 있고 여자 당원이 열 손가락 아닌데 젊은 여자는 제가 하나예요. 그럼 그 회관 들어갈 때 그 눈빛, 이 눈총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하고 그 둘이 같이 들어가면 모두 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아는데 오히려 나는 그래도 일반 취급은 안 받고 살겠다 했지만 그 농촌의 형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아주 진짜 어리석은 등신 같은 생각이었고 거기 가서 제대로 인생의 또 다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생활고가 뭔지를 제대로 겪었고 고난의 행군 때도 안 겪었고 네 맞아요. 생활고를 이제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하루 종일 나와서 오이를 팔아야 되는 그 삶이 뭔지를 내가 거기서 겪어봤고 제대된 첫 해하고 그 다음 해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제대군인 부부가 이제 들어오는 분배할 때 이제 일을 하든 안 하든 먼저 막 주고 이런 게 있어서 농사를 지면 그 농사에 대한 분배의 정량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정말 도둑질 안 하면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도둑질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문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농장, 농협, 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이 농작물을 이게 분배를 안 주니까 다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다 같이 작전을 해서 주머니 어디 다 쑤셔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가 이미 2월이 되니까 식량이 바닥이 나더라고. 보릿고개가 나거든요. 네. 부대에서 임신돼서 가서 나온 애가 그 딸이었거든요. 지금이 북한에 있는 딸인데 걔 낳자마자 그 다음 해 5개월, 6개월 되는 그 보릿고개 3월부터 나는 아예 한 6월까지 청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요? 오히려 집에서는 내가 이제 내 입을 보장할 만한 식량이 없으니까 그럼 신랑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제 원래 기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 기계를 하게 되면 아침은 이제 시부모가 신랑 먹여주고 나가면 이제 일터에서도 먹고 그리고 농장에서 이만해서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다 먹여주고 하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 대충 혼자서 좀 먹을 때도 있고 근데 내하고 애가 있잖아요. 그 두 입이잖아요. 그니까 이것까지 시집을 매달리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제대된 첫 해에 도둑질을 못해서. 2년 차에 그걸 보고서는 아 삐리 빡 돌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도둑질, 거짓말, 바람. 하지 마라. 그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가 난생 처음으로 도둑질하는 걸 해는 해야겠는데 하는 방법 그 도둑질도 정말로 타고나야 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걸 도둑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 따라다녀보면 남들이 보는 대낮은 아무도 안 하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국 우리 시영하고 그 형님이 이 얼빠나 두 제대 군인을 신랑하고 제가 둘이 똑같아요. 가을밤에 우린 둘이 다 편안하게 자요. 그럼 형님이 이 미친 것들이 이 가을에 자고 니네는 겨울에 이제 1년 내 거 손가락 빨고 굶어 죽을 작정이다. 두들겨 패고 그 밤중에 논밭에 데리고 와서 그걸 또 그날 밤새 이거 터가지고 그 벼를 감춰놓고 가져온 볏짚은 또 말려서 또 불 떼고 빨리빨리 증거물을 지어가지고 세고 밤이 바쁘네요. 밤이 밤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겪은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이게 맞는 거야? 이랬더니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농촌의 삶이라고 그때 처음 알았고 식량고를 겪는 과정에 결국은 나는 그거 딱 보면서 아 이게 내한테 안 맞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청진이라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워낙 장사를 하니까 그런 장사 물건을 나는 저렴하게 걔네랑 같이 이제 어디 저렴한 곳에 네. 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청진에서 내가 물건들을 가져와서
농촌에서 그 가을철에 식량하고 바꾸는 걸 내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꽤 그게 조금 이제 어느 한 일부분은 되는데 문제는 장사라는 이 개념이 있어야 장사도 해요. 장사에 인종이 많아서 퍼지기 시작해요. 장사가 아니고 막. 예. 그럼요. 본전을 까먹는. 셈이 빨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장사라는 개념은 기본 자기 이익을 일단 떼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장사도 안 해보셨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생활고를 겪는데 둘째 아이가 임신했지. 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될 때 집을 딱 나와서 청진으로 평성으로 가면서 내가 임신된 걸 알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와서 애를 출산하는데 결국 임신되다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면 이제 바로 딱딱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쌓아놓은 살림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극심한 생활고가 시작되면서 이제 결국은 부부싸움이 나오게 된 거고 내 출산 준비도 아무것도 못 해놨는데 쌀이 지금 2kg 500이 전 재산인데 그거 퍼가지고 나가서 술 사오라는데 그걸 사오겠어요 내가? 그걸 그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폭행 당하면서 애가 유산이 된 거죠. 문제는 유산된 애가 죽을 뻔한 거 겨우 살렸는데 애가 끝내 못 살고 10달 만에 죽었어요. 그게 주는 타격이 좀 컸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낳았음 부모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 세상에 유일한 혈육이 누구예요? 내가 낳은 아이죠. 부모의 죽음도 물론 충격이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표현이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었어요. 정신줄 났고 그 아이 살리겠다고 내가 정말 평양을 불법으로 들어가고 안 써본 약이 없으시겠죠. 약을 애초에 못 썼어요. 왜냐하면 진단을 못 내려서. 그리고 그 아이 자체는 큰아이 출산할 때는 군병원에서 출산하고 집까지 거리가 머니까 돌아올 때 그 화물 트럭 그 우에 타면서 온 산 바람을 다 맞아가지고 온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프기 때문에 둘째 출산할 때는 병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출산하려고 집에서 출산했는데 집에서 출산한 문제는 또 아이에 대한 의료적인 문제를 이제 대처를 못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애를 얻고 온 군병원, 독병원 다 돌아다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진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바라볼 수 있는 건 평양산원이거든요. 평양산원이 일반인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문득 군병원에서 평성병원까지는 뭐 이제 이런 절차에 이런 서류 떼는 것만 해도 한 달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야 이제 그 서류가 끝나고 그 서류를 떼가지고 그 서류를 또 다시 평성을 가져가면 평성에서는 그 대기를 기다리고 진단을 못 내리고 그 과정이 또 한 달 걸려. 그럼 거기에서 진단을 못 내리면 이거는 이제 평양에 가야 되는데 평양에서도 접시자 그 평양 중앙병원에 가서 그 중앙병원에서도 또 대기했다가 평양산원으로 가야 된대요. 젖을 못 먹고 계속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달래지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막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디에 아픈지를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증상이 막 까무라치고 입이 새파랗게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병 있잖아요. 일단 지금 칠삭둥이로 태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병원을 빨리 좀 가고 싶었던 건데 그 과정이 너무 길었고 그 과정 안에 뭐 이것도 장사했고 저것도 장사했고 애를 업고 다니면서 내가 온 길바닥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면서 그냥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평양산원까지 갔지만 결국 평양산원 들어 못 갔어요. 이 절차 서류 없이 평양산원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내쫓아요. 뭐 평양 출신 애들은 개구멍이 다 어디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시골놈이 그 평양산원이란 그걸 군복무 때도 내가 안 가본 건데 군복무 때는 그 평양을 내가 뻔찔하게 놀러 돌아다닌 이 적은 있어도 그리고 사려는지 군복무 할 때도 평양 기본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평양 내려서 돌아다니면 놀고 이걸 너무나도 포도하게 했는데 애를 얻고 지금 평양 산원에 갔는데 평양 산원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결국은 거기 평양 산원 3일 동안 헤매면서 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돌아 나오는 길에 애가 잔등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그걸 딱 묻어버리고 내가 딱 나왔을 때 그냥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그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자고 하는 순간마다 큰딸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한테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낸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이런 나의 복수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마저 살겠어요? 결국은 내가 거기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오려고 보니까 이혼 서류 떼는 것도 무슨 돈 만 원이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겨우 여기만 마련해서 내 혼자서
이제 평성까지 나와서 평성에서 또 한 달 동안 사촌 언니 장사 도와주면서 다시 총진 가는 여기 마련해서 총진 들어왔죠. 겨우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총진 들어와서 양아버지한테 찾아갔죠.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무래도 이혼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 딱 벌려 나더라고요. 그때는 김책사단 좀 지원을 한게 이제는 꽤 오래돼서 자리를 다 잡았을 때거든요. 서류 떼는 게 돈이라는 거 알아요. 그쪽에 이게 다 부대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대들에 부탁만 하면 부대들이 다 지역 지수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군당이나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에다가 전화 좀 했었는데 당적 서류하고 이혼 서류 좀 뗄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했거든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얘들하고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청진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장사하는 거기에 또 말려들어서 다시 거기서 조금 돈 모아가지고 다시 내 또 평성 내려갔고 그리고 문덕까지 가서 다시 서류를 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있다고 또 바로 떼는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힘이 안 되겠구나.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아 이거는 이혼이 국가에서 또 함부로 시키는 거 아니라서 국가는 이혼도 쉽지 않다. 네, 이게 뭔가는 이것도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돈을 내가 구한다고 해결을 하는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딸 마지막으로 보고 내가 이혼 결심을 완벽하게 굳힌 걸 신랑도 그때 알았거든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왜 안 들어오냐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다가 애 죽고 집에 한번 들렸다가 나간 이후로 한 1년 만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아마 26년도 봄이에요. 그럼 그때 따님 마지막으로 보시고 지금까지 못 봤죠. 올해 아마 이제는 성인이 됐을 거예요. 네. 2001년생이니까 그 아이가 북한 신랑이 그때 무릎 꿇더라고요. 자기 보면 잘못했다고 의도한 건 아니다.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 자식 죽이겠고 오대 가문의 마지막 외독자인데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이제 묵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혈육이 없는 나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미 끝난 얘기다 이러고 이제 애는 그때 당시 내가 왔다 간 걸 몰라요. 내가 그냥 시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노는 거 그냥 밖에서 이제 창문으로 계속 듣다 보면서 그 아이를 안게 되면 내가 놓지 못할까 봐 시부모님은 이미 내가 결혼 이혼 결심한 거 알고 시아버지가 내가 걔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나 죽이고 데리고 가라 최씨 가문의 마지막 자손을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나왔죠. 나아진 부모로는 나한테는 뿌리를 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아이는 그 최씨 5대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에요. 외독자 가문은 그 외독자를 못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나오면서 아예 이제 청진으로 딱 들어오면서 양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죠. 가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달라. 나 청진 와서 자리 잡고 살겠다. 혼자 조용히 살겠다. 내가 그때 입양될 때 양아버지가 내 그 반항을 멈추려고 그 내 부모님하고 살던 집 있잖아요. 내가 청진에 언젠가는 돌아오면 그 집을 돌려준다 했거든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죠. 내가 그 집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청진에 안착을 할 수 있게 서류들 좀 도와달라. 그리고 서류 오면 내 정도의 경력이면 어디 가서 뭘 하든 어떻게든 뭐 하죠. 난 경력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그 정도의 일까지 했던 경력이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양아버지가 마지막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너 무서운 애가? 그 말을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눈물이 쫙 흘리는데 정말 양엄마가 당황하더라. 양엄마는 모르는 약속이었어요. 양아버지하고 나하고만이 약속이었고 양아버지가 나한테 한 약속이 청진 떠나면 나중에 청진 돌아오면 그 집을 돌려준다. 군대 나갈 때 고집부리니까 군대 나가서 네가 원하는 간호사 군인 이거 할 수 있게 자기 도와준다. 안 했죠? 결국 마지막까지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경성에서 나한테 오빠 죽은 그 후에 나한테 사과했을 때는 그 당시 본인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한 일순간에 모면하기 위한 그렇죠. 거였고 그러나 이미 내가 탈북하는 그 해에는 양아버지는 이미 사단 정치원으로서 비서국 대상으로서 권력이 구도가 이미 완전히 굳혀졌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나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럼 북한 사회에서 양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매상당해요? 그걸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빌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 말은 꼭 하자. 오늘의 그 말을 평생 반드시 후회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내가 딱 나왔는데 여자들이 좀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딸이 내 말이 너무 섬뜩하니까 뛰쳐나와서 그 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언니 화난 거 아니지? 이러면서 아빠도 요새 힘들고 뭐 어찌고 저거 하더라고. 그 집의 친딸. 네. 그래서 아니 괜찮아. 난 알아서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다시 여기 안 올 거야. 들어가. 이러고 내가 쌩 돌아섰죠. 그리고 청진 올라와서 내가 부모님 산소에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정을 한 게 양아버지 생일이 4월 1일이거든요. 4월 1일 그거 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딸 얼굴 보겠다고 사이로 한 번 더 문득 다시 한 번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나는 이미 북한을 떠날 생각을 그때부터 양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했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북한 신랑하고 미워서 하기보다는 잘못된 결과 때문에 결국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계시던 추억과 연애 결혼하셨으니까. 맞아요. 선본 결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 애정이 또 남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술 한잔 먹고 이제는 다시는 안 올 거다.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저녁에 마지막 잤는데 그때 임신된 애가 지금 중국에 있는 딸이에요. 사람이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자르고 싶다고 해서 자르는 인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청진에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부모님 산소에서 한 달 동안 또 다시 고민하면서 올 한 달 동안 내가 딱 준비를 했죠. 결정 내리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봤고 그리고 브로커로 순식간에 알아보고서 내가 6월 11일 날 도망간 거죠.